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저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고요. 이번에 신간 다섯 번째 책,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전 첫 책을 읽어서 이제 잠깐 처음 알아가지고, 사실 그게 13년에 나왔나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거의 이제 9년, 이제 거의 10년째가 다 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네. 2009년도에 처음 경매 시작을 했고, 네네. 책 쓴 게 13년도였고요. 네네. 책이 나오고 나서, 정말 물밀듯이 독자분들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경매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때부터 네.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강의 한 3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네네. 이제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시작이 네네. 되면서 그래서 잠시 이제 잠시 쉬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네. 상가도 하고 토지도 하고 그래서 강의는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낙찰받은 네. 이야기를 네.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 책 전에도 이제 책을 몇 권 더 썼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다섯 번째 책을 썼고 그걸 쓰면서 네. 상가 하게 되면 상가 관련 책도 내고 토지 얘기도 쓰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네네. 완전 초보인 둘째 아들을 네. 가르치면서 완전 초보로 다시 또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책은 네. 또 부동산 책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경매를 포함한 네,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을 때는 그 둘째 아드님이 돈에 일단 관심이 많으셨고, 네. 그다음에 그 빌라였나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빌라를 권해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있으시잖아요. 그건 제 돈이잖아요. 네. 저희는 네. 20살 때부터 용돈이 없어요. 아이들이 네.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네. 각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네. 이제 용돈을 쓰거든요. 네, 그렇다고 써요. 제가 때문에. 용돈을 주는 건 네. 학교 가야 되니까 교통비랑 학식비랑 네네. 그리고 학교 학비 정도는 대주는데 네네. 그 외에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거나 네네. 뭐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벌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는 제 돈이랑 엄마 돈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가질 생각은 아예 안 했던 거고 이제 집을 사고 싶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저희 아이가 중고차를 사고 네, 맞아요. 네, 네. 중고차를 사고 싶다. 돈이 네. 500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네. 알바에서 네. 중고차를 사겠대요. 그래서 네. 중고차 사면 돈 많이 드는데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안 했어요. 사실 돈을 모아서 차를 사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 네. 스스로 돈을 모아서 자기 차를 사다니. 네. 칭찬을 일단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집을 사면 어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난 돈이 없는데요, 엄마? 왜냐면 차 사느라고 500만 원 다 쓰고 그쵸, 땡천 한 푼 없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1,000만 원만 모아보자. 그러면 그 돈 갖고 우리가 집을 사보자. 네 돈으로 네가 사는 걸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1년 동안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1,000만 원 채 못 모아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도와주게 된 거죠. 첫째 따님분은 그 돈에 관심 없나요? 없어요. 그지 많은 분들이 그거 고민, 네. 그거 고민이실 것 같아요. 나도 뭐 아이들한테 경제교육, 뭐 재테크를 시켜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관심 자체가 없으면은 없으면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죠. 대신에 네. 이제 자립은 하죠. 제가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용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근데 풍족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 때는 그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네네. 막 집을 사는 것 반면에 큰 딸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행복한 20대를 네. 보내고 있어요. 뭐 저는 근데 그게 둘 다 네. 네. 정답은 아니라고 정답이 따로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의 삶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꼭 허리띠를 반드시 네. 졸라 맨다고 네.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요즘에 뭐 영끌에서 사실 뭐 2030들이 네. 아파트 사고 뭐 이제
짠테크라고 해서 돈 막 아끼고 네네. 이런 게 한 바람이 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짠테크를 해봤어요. 네, 네, 네. 굉장히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돈이 없으니까 네. 있는 돈으로 아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짠테크인데 네. 그 짠테크만으로는 절대 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건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 결과 네네. 아끼느니 더 벌자 네.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아끼려고 하면 네. 나한테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저는 제 인생이 변화한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제 월급보다 비싼 강의를 들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해요. 무슨 강의였어요, 그게? 저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을 들었거든요. 데일 카네기가 저한테는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데일 카네기 책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트레이닝 코스도 있어요. 네. 당시로서는 저는 되게 힘들었던, 그러니까 경매하기 훨씬 전이고요. 네, 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경매를 하게 됐던 것 네,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자신감도 없고 뭐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못 찾았는데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긁고 네.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내 그쵸, 월급보다 네. 많은 돈인데 네, 네. 그거를 긁고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지금의 내 현재를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돈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에 대해서. 꼭 교육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네. 뭐 누군가는 그게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저는 그쵸. 교육이었지만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울 정도로 비싼 강의를 들으면 네, 네. 나랑 다른 레벨의 사람들이 거기에 오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네, 제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진짜 내 생각에 너무 비싼 강의 들어라 라는 주의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은 뭐 네. 막 아끼고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인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아끼는 것과 동시에 네. 쓸 때는 팍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럼 재테크에서 그 이제 짠테크라고 하는 이제 소위 아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끼는 거는 허튼데 돈을 안 쓰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전 물건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의상이나 아니면 가방이나 네네. 뭐 신발이나 네.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제 주위에서 막 친구들 막 명품 막 이런 거 막 사는데 돈 전혀 갖고 싶지 않아요. 저거 살 돈이면 네. 물건 하나 더 하겠다. 부동산. 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명품이 네. 없어요. 다들 명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거 할 돈이면 네. 물건 하나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심이 없는데 다 각자 자기가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쵸?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짠테크를 하더라도 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좀 놓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한테도 뭐 아껴 써라 이런 걸 잘 강조 안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뭐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쓰는 자기가 쓰니까 관여 전혀 안 하시는군요. 관여 안 해요. 어차피 저는 39살에도 거의 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고. 네. 지금 아이들은 이제 20대인데 훨씬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뭐 만약에 너무 돈을 다 써서 이번 달 망했다라고 하면 그런 걸 겪어봐야 다음 달에는 좀 잘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얘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감정이 중요하다. 이건 어떤 말인가요? 사람들이 다 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 다 알잖아요. 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네. 누구나 다 아는데 네. 지금이 제일 싸거든요. 네. 아무도 안 사요. 무서우니까. 지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 8월 달 내내 진짜 거래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다 말랐잖아요. 네, 네. 완전 말랐어요. 제일 네. 싸거든요. 낙찰가가 정말 우와 언제 이런 거 봤지? 아파트 두 번 유찰하고 본 지가 벌써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서 네.
사실 사야 될 게 맞거든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감정이 안 그래. 그렇죠. 네, 감정이 무슨 일이 날 것 같이 매일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쵸, 네. 무서운 거예요. 뉴스가 이제 과거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뭐 오른다 네. 이런 뉴스가 났는데 요즘에는 뭐 몇 억이 떨어졌다, 강남 아파트가 떨어졌다 맞아요. 이런 거 나오니까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쌀 때 사면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우리 마음이 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상황에 네. 내가 투자할 타이밍을 시장에 맞추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 네. 마음이 괜찮을 때 하는 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나 시장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쵸.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내일 일을 뭐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네. 시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이럴 것이다 네. 라고 추측을 하고 맞으면 감사하고 틀리면 뭐 어떨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범인데 네.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팔지 말아야 될 거를 던지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네. 돈도 안 됐는데 돈이 안 되는 상태인데도 내 집값이 오르면 막 쓰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집이 하나 가지신 분들은 네. 어차피 집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대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이 있다면 네, 네. 네. 연구를 조금 하신 분들은 진짜 사실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연구를 늘 반대했어요. 연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왜냐면 해봐서 네, 알아요. 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저 연구를 해본 사람으로 네. 추천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수시로 요동쳐요. 내가 지금 돈을 끌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게 이렇게 빠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그쵸. 막 땅 파고 들어가죠. 그 감정을 저도 알기 때문에 네네. 웬만하면 연끌 하지 말고 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네. 내가 과연 이거를 원리금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임차인이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네. 임차인이 어차피 월세를 내주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 연끌은 대부분 1주택자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신용대출에다가 네. 막 부모님 도움에다가 네. 거기다가 또 담보대출도 네. 이빨 받아서 네. 그거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 생활비도 없어. 그런 네.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라면 네. 얼른 이제 시장 상황을 잘 봐가면서 네. 나한테 맞춰서 다운하는 게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도저히 감당 못해서 네. 이사했어요. 못 살겠어. 제가 그 원리금을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바로 팔렸나 봐요. 그래도 그게 아니 세 주고 나왔죠. 아 세 주고. 네. 2009년부터 이제 경매 시작하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고 네. 또 돌이켜 보면은 13년, 14년을 보면은 그때 진짜 뭐 아무도 부동산 안 살 때잖아요. 그렇죠. 제가 했을 네. 때 내내 부동산 암흑기였어요. 90, 11, 12, 13. 제가 이제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네. 때거든요. 그때가 부동산 암흑기였는데 네.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사실. 근데 저 처음에 부동산 시작했을 때 네. 뭐 부동산이 뭐 전망이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네네. 그냥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레버리지가 엄청 잘 됐으니까. 그리고 저도 부동산은 그때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네. 잘못되면은 깜빵 가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서책에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내가 만약에 네. 이거 하다가 망하면 우리 네. 애들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고민을 네. 하면서 왜냐면 저 부동산을 모르고 네.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대출을 네. 그래서 막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깜빵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엄청 안 좋았을 때라서. 그냥 제가 미래를 보고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할 수 없이. 그래서 그래도 돈이 안 들어가고 물건은 내가 돈을 안 내고도 물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계속 물건을 늘려갔던 거죠. 네. 내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네. 팔지 못했을 뿐이고. 근데 이제 그때 막 뉴스에 지금보다 더한 뉴스가 매일 나왔었어요. 네, 그 당시 그랬죠. 네. 정말 심했거든요. 진짜로 막 진짜 사람들 막 죽고 막 그랬어요. 너무 심한 상태여서 막 억울하다 막 이러고 네. 그리고 하우스포 뉴스가 연신 맞아요. 나오고 책도 막 다 그런 책이었어요. 네. 저는 뉴스를 안 봤어요. 마음 흔들릴까 봐 아예 뉴스를 안 봤어요.
지금도 잘 뉴스가 잘 안 봐요. 어. 뉴스는 네. 항상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메시지가 네. 그냥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 메시지를 계속 주입식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네. 네. 의도적인 거에 내가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 봐 잘 안 봐요, 사실은. 그냥 글로 살짝 읽어야 돼, 네이버로. 그래서 그런 책도 네. 방송도 그런 것도 일부러 외면했어요. 그러고서는 네. 기회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네. 이제 최근에 상승장만 만났던 분들은 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지만 네. 금리 지금 이제 고작 4%인데 아직 5%도 안 되는데 네. 뭐가 비싸요? 막 전 처음 시작할 때 6%였거든요. 네, 그 당시 그랬죠. 네, 기본 5%, 싸면 5%, 웬만하면 6%, 네. 뭐 진짜 비쌀 때 저 15%까지 썼거든요. 금리가 뭐 1%, 2%였던 거는 진짜 너무 심했던 거고 네네. 제 책에는 금리가 다 5%로 계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5%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2009년도 그때. 그 당시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금리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2%일 때도 항상 5%로 계산을 해요. 보수적으로. 5%이 더라도. 네네. 그래야지 낭패를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할 때 그냥 상태가 금리 상태가 좋으나 나쁘나 항상 5%로 계산을 하라라고 저는 가르쳐요. 그 조금 여유 있게. 네, 여유 있게. 2%로 계산했다가 네. 원리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내가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5%로 계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 이제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저도 계산해 보면은 뭐 상가라든지 뭐 지식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매가랑 이제 임대료랑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월세를 받아도 이자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거를? 저도 지금 상가 물건 있는데 네. 이자가 몇십만 원이 오른 거예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네. 상황이 되는 네. 거고요. 네. 이 상황이 네. 계속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네. 이 금리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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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 동안 그쵸. 얼마나 돈을 네. 풀었어요. 그쵸. 저 어쩌려고 저러나.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 그랬으니까. 네. 미국에 하면 우리도 하는 수밖에 그쵸. 없어요. 안 할 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올 거였고 또 한 번 또 이 바람이 지나가면 네. 이제 정말 힘든 사람들 막 쓰러지고 네. 그리고 다시 또 자정이 되고 너무 안타깝지만 네. 경제 상황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버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책들 읽어보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바닥이었을 때 그때 이제 상가를 팔아야 되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상가를 사야 된다. 저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맞나요? 상가는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어요. 상가는 네. 일단 상가라는 거는 네.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그쵸, 그쵸, 않고요. 예, 임차인이 그쵸. 거기서 장사를 네. 해서 먹고서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네. 그 상가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 상가를 싸게 살려면 네. 사실 지금이 제일 적당한 타이밍이지 않겠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아무도 못 사고 네네. 지난 몇 년 동안 꼬마 빌딩을 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꼬마 빌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또 못 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살 타이밍이긴 하지만 네. 뭐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내가 사고 싶은 타이밍에 시장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좀 자금 여력이 있으면 네.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경매를 계속 들여다보시니까 뭐 이제 매물의 현황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매물이 뭐 많은지 아니면 뭐 없는지. 물건 진짜 없어요. 없어요 아직? 네,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네. 8월 달은 원래 물건이 없는 달이기도 네. 하고 네. 또 곧 추석이잖아요. 네. 8월 달에 법원에서도 다 휴가를 가요. 네. 추석도 다 휴가를 네. 가요. 네. 그러니까 막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 잠금 기일도 막 보름씩 늦어지고 그랬거든요. 물건이 밀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물건이 네. 좀 나왔으면 하는데 네. 사실 그 나라에서 네. 이렇게 대출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 연장으로 인해서 그 폭탄을 계속 안고 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작용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계속 빚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네. 청산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물건은 계속 밀리고 그래서 물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딱 물건은 없는데 네. 경쟁자도 없어요. 그래서 네. 7월, 네. 7월? 8월? 네. 두 달. 네. 거의 뭐 낙찰가가 네. 아주 환상적인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네. 이 가격이면 주서 가도 괜찮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네. 그럼 지금 이제 주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주택 규제나 세금 때문에 잘 안 보시는 거고. 주택도 봐요. 주택 보시는 분들? 네, 네, 주택도 봐요. 주택도 하고 있어요. 주택도 지금. 네. 명도 끝난 게 두 개가 있고 또 지금 명도 중인 거 하나 있고 상가는 지금 안 하고 상가는 네. 그냥 보유하고만 있고 네. 토지를 또 최근에 낙찰 받았어요. 얘는 이제 빌라 지을 땅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바로 빌라를 지으려고 했더니 네. 분양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살짝 그거는 시기를 좀 보고 있죠. 어쨌든 분양시장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데미지가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소액 빌라 같은 경우 2억 미만 네네. 물건이 없어요. 시장에 전세 1억대 전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건도 없고 매수세도 없고 네네. 그래서 이미 준비되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네네. 좀 되게 저렴하게 바겐세일 기간이지 않을까. 추석 전에는 원래 거래가 없거든요. 이게 뭐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네. 휴가 때부터 추석 사이에는 원래 거래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추석이 지나고도 계속 이 상태다 그러면 연말까지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럼 계속 뭐 물건도 없고 네. 관심도 좀 시간이 네. 그 상태로 간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몇 가지 고민이에요. 이때 네. 셀렉을 해야 되나 조금 더 있다가 셀렉을 해야 되나 추석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도 형성하셨잖아요. 어떤 물건들을 주로 보시는 건가요? 전 제가 개인적으로는 토지. 토지? 네. 토지 지어서 이제 분양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분양하는 것도 보고 네. 최근에 몇 번 계속 폐찰했던 게 네. 바닷가에 펜션 부지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내내 네. 그 바닷가를 네. 다녔어요. 양양도 가고 서핑비치 앞에 정말 너무 괜찮은 토지가 있었는데 네. 낙찰가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강원도 토지는 네. 진짜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찰받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현지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비싸게 받으시는 거야. 외지인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원래 토지는 현지인들은 조금 더 싸게 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닷가에 그런 입지 좋은 토지들이 네. 워낙 인기가 많다는 거죠.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거는 1,500, 2,000까지도 가요. 아, 진짜요? 미쳤어요. 서울 땅값이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바로 그 옆에, 한 블럭 네. 옆에 있는 게 한 400 정도에 들어갔는데 떨어진 거죠. 저 토지가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주택을 또 하기 네. 때문에 또 저희 이제 즐거운 경매 카페에서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도 강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물건들도 계속 보여드리고 해서 소액 물건들, 빌라, 네. 오피스텔 네. 이런 물건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